이재율은 1994년 4월 22일 목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. 형 여기 목동 맞아? 이재율은 고양시에 있는 화수고등학교를 나왔다. 같은 학교 출신으론 은혁, 시아준수 등이 있는데 이젠 본인도 그들과 같은 급이라고 한다. 아니야! 이재율의 별자리는 황소자리다. 그래서 묫자리는 마장동 축산시장 김씨 아저씨네 가게 뒤편이다. 왜 형이 정하는데? 죽은 자는 말이 없다. 왜 죽이냐고. 이재율의 MBTI는 ENFJ,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한다. ENFJ의 특징은 참을성이 많다는 점인데 확인해보자. 야 병신아. 어? 참을성이 대단하다. 아 왜 죽이냐고. 이재율의 성감대는 왼쪽 감에다요. 이재율은 2018년 개그 콘서트에서 데뷔했다. 첫 코너는 봉숭아학당이었는데 파렴치하게도 등록금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한다. 그래서 결국 개그 콘서트는 폐지되고 만다. 죄송합니다. 이재율은 딩동댕 대학교 봉철조교의 성우이다. 하지만 놀랍게도 등록금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한다.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... 결국 갈 때까지 간 이재율은 평소 존경하던 강현석에게 유튜브를 제안한다. 존경하지. 그렇게 스낵타운이 결성되는데 강현석 덕분에 드디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. 그러나 이재율은 자기 묫자리도 못 잡았다. 나 김씨 아저씨네 뒤편이거든.